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중견 기업인 120여 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일자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면 기업들 신바람 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내로라는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제의로 윗옷을 벗으며 긴장을 털어낸 뒤 본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 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17명이 규제 철폐 혁신에 관해 비교적 솔직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4만 명을 고용할 테니 기업가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 신바람 나게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과 청와대 산책도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 공장이나 연구소 방문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공장 짓는다면 언제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북 사업하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조만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도 대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